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모 씨가 그제 숨졌습니다. 이 대표의 조문 일정이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지자 여러 말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은 유족들이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7시 42분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서 내용과 관련된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내가 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분쯤 빈소에 머물다 떠날 때도 말이 없었는데 이 대표를 대신해 당 대변인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너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유족 중에서는 그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경기도 현장 최고위 참석 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 50분쯤 빈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부인했지만 유가족이 이 대표의 조문에 난색을 표했고 이에 동행한 의원들이 유족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길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건 맞으십니까? 민주당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내부 단결과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파장을 주시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이 대표 앞에 또 한 번의 정치적 고비가 찾아왔다는 평가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